사실 우리 김일구 상무님 그 소개 영상을 만들면서 네.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되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하나부터 아홉까지 알려주고 마지막 열 번째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다. 이런 컨셉으로 김일구 상무님의 하나부터 아홉까지 이렇게 이제 갔는데 네. 오늘 분위기에선 조금 잘못 간 거죠. 오늘 분위기에선 조금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김일구 상무님 모시고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될지 하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증권 김일구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0% 빠졌어요, 미국이. 네. 유럽도 빠졌고요. 네. 큰일 났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저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한 가지 방식은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로 보는 방법. 네. 또 한 가지 방식은 이게 언제쯤까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지금은 사실 시장은 완전히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이게 뭐 기업 이익이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네. 이게 떨어지는 패턴을 보면 뭐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에서부터 8%, 16%, 뭐 24%, 30%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S&P 500 기준으로 8% 고점 대비 8% 하락을 1차 지지선으로 해서 지지를 하다가 이틀 만에 이게 훅 뚫려버려요. 뚫리니까 곧바로 마이너스 16까지 가더라고요. 거기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시장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전에 지지선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는 올라올 때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선이 저항선이 되더니 그걸 막고 그대로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6이 저항 지지선이 못 되고 그대로 이제 어제는 마이너스 24도 소용없다 그러면 곧바로 마이너스 30으로 가는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선은 마이너스 30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고점 대비 30% 마이너스 30%?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 대비 30% 하락은 경기 침체를 말한다. 아 그때 참 8, 16 뭐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던 예. 건가요 그게? 예. 그 경기 침체가 아니면 고점 대비 30% 마이너스까지는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2011년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나 네. 뭐 2018년에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떨어질 때도 마이너스 30까지는 안 간다. 근데 마이너스 30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된다. 뭐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거의 그 선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합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 지금 갈림길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불과 한 3주 만에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슈가 아니고 이거는 경기 침체,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슈다. 그렇게 훅 가버린 그런 모양이고. 근데 이걸 이제 그래서 혹시 경기 저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네. 마이너스 30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떨어지면 이제 전 침체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30이 빠져도 이것도 침체냐 아니냐 이렇게 고민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까? 뭐 똑같은 거죠. 똑같은 어쨌든. 거예요. 네, 주식시장의 생각은 비슷하니까. 근데 그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을 했느냐, 이게 좀 길게 떨어졌느냐, 이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단기간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이번 국면에서는 사실 가격 조정을 갖고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2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기간을 놓고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 네. 바이러스 문제가 언제까지 진행되겠지. 그 지나고 나서야지만 사람들이 뭐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지. 그전에는 주가가 떨어졌다고 사기에는 네. 뭐 과거에도 보면 이게 뭐 20% 30%가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 시장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뭐 레이 달리오도 그런 이야기 했다면서 이거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일이다. 근데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일이면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은 1929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그런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경기 침체다 아니다라는 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 가능성으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얼마만에 한 번씩 생길 수 있는 일이냐,
10년 만에 암시 생길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할 거 아닐까 이런 시기선인데 이게 100년 네. 만에 한번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바이러스 확산이 끝나고 나서 보자.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바이러스 확산이 끝나고 나도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할까? 지금 상황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연준도 괜히 섣불리 금리 인했다가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현상에 직면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부양책을 쓴다고 해봤는데 의회에 가보니까 이거 부양책 쓴다고 갔다가 까딱 잘못하면 자기 선거판 완전히 깨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롤 택스를 제로로 만들고 소비를 부양하자 이렇게 갔는데 민주당의 생각은 다른 거죠. 아니 지금 경제를 부양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바이러스 문제잖아. 그러면 미국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예. 그래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전 국민 의료보험 요거 확대시켜 버리자.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준비하니까 트럼프로서는 괜히 의회 갔다가 어차피 미국은 제왕적 대통령 체제는 아니거든요. 네. 상원 하원 대통령 3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하원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서 아무리 경기 부양하자고 해도 민주당의 생각은 지금 경제가 뭐 아주 심각하게 나빠진 건 아닌데 주가 떨어진 건데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하는 사람하고 주식을 안 하는 사람하고 비율을 생각해 보면 주식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거 직전에 정책을 꺼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정치,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다른 건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를 부양하는 게 급한 일이냐. 그거는 트럼프가 급한 거 아니겠느냐. 그럼 민주당은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미국의 의료체계를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이걸로 갖고 선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바이든의 지지율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안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의료보험이나 이쪽으로 미국의 의료 서비스 쪽으로 확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건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민주당이 흑인, 히스패닉, 그다음 백인 저소득층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란 말이죠. 오바마가 네. 그 가지고 이제 두 번 대통령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들어갔다가 훅 발을 뺀 거예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네. 것밖에는 아니에요. 그 우리 4월 지나고 봅시다. 지금은 내가 들어갔다가는 이거는 오히려 선거판 완전히 뒤집어진다. 네. 근데 바이러스 확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면 그때도 민주당이 저렇게 치고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겠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네. 뭐 이런 네. 현상에 들어간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격 하락이 얼마다. 이게 우리가 뭐 저점 매수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것 같다. 물론 뭐 시간 지나서 보면 뭐 어제가 저점, 오늘이 저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걸 주식 투자라는 걸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라는 건데 네. 저는 이걸 사회과학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네. 자연과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얼마고 기업이 이익을 얼마 낼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면 주가는 얼마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연과학적인 과학적인 관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사회과학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번다라는 거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줄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지는 게임이거든요. 이건 뭐 그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적정 가치가 있어서 뭐 무조건 그 가격은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자연과학적인 접근인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산 사람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됐든 뭐가 됐든 사주면 그거는 된다. 네. 근데 지금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지금 저점 매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확실히 싸다. 뭐 그 말은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라는 건데 저는 이제 뭐 뉴스를 보고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가격에서 이제 막 매수가 일어나고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면 추격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특히 이제 한국 시장 같은 외국인들이 네.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 들어오겠느냐. 네.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뭔가 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연준도 중앙은행들도 그런 이유를 못 준단 말이죠. 어제도 ECB가 정책회의를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는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게 없죠. 정책 카드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 미 연준도 지금 뭐 1.25%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제가 볼 때 못 써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책 카드를 뭐 50bp 낮췄더니 달러 강세로 가던 걸 이제 약 그 거꾸로 아마도 금리 인하를 한 것 같은데 달러가 약세로 가더니 이거는 달러 약세 정도가 심각한 약세로 가더라는 겁니다. 엔화를 100엔을 위험하는 정도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유로화가 훅 하고 강세로 가는데 지금 일본하고 유럽이 상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미국이 제일 좋은 상황인데 네.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일본하고 유럽을 더 압박을 심하게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엔화와 유로화가 강세로 확 가버리니까 일본하고 유럽의 주가는 더 심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시장 파악을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연준이요? 예. 그때 금리 인하를 한 것이 그냥 위험 회피 심리를 약화시킨 게 아니고 네. 저쪽으로 위험 회피를 야 여기 연준 금리 계속 낮춘다 하더라. 절로 가자라고 하면서 다른 흔히 말하는 세이프 헤이븐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엔화나 이쪽으로 훅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험 회피 심리를 다른 쪽으로 길을 이쪽으로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저쪽으로 네. 틀어버린 그런 모양.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또 해버리면 이거 엔화 100원 깨고 내려가거든요. 초강세. 네. 이걸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도 정책 카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고 한국은행도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뭐 물론 미국 금리를 따라서 내린 나라가 있습니다.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나라들. 영국. 예, 영국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만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들이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워낙 이제 금융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금리를 같이 맞춰줘야 되는 홍콩 이런 나라는 미국하고 패그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맞춰줘야 돼요.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예. 홍콩은. 그런 나라들 제외하고는 이게 미국 금리를 따라가지도 않았고 미국 금리를 따라가지도 않았고 미국 입장에서도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또 낮추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중앙은행이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 저기 돈 더 빌려 가세요. 뭐 돈 더 빌려 드릴게요. 이거밖에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없고. 지금 연준이 가진 카드가 그거밖에 없어요? 네. 돈 더 빌려주는 거? 네. 어제도 돈 더 풀었는데 효과가 전혀 없죠. 네. 증시를 살릴 수 있는 효과는 지금 거의 안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김상무님 얘기했듯이 내가 샀을 때 나 이후에 누가 살까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거죠. 내 뒤에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 있나 없죠. 없나가 제일 중요하다는 현재.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사실 굉장히 좀 그런 식의 전략적으로 행동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연준의 그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만둔 상태죠. 가장 최근까지 있었던 사람이 사실 더들리 지금 그만뒀는데 그 연준의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했던 분인데 이 네. 더들리는 예전에 골드만삭스의 칩 이코노미스트를 했었고 이야기를 하는 게 금융시장이 딱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금융시장의 고급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연준이 생각하는 걸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네들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고 우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해서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더들리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만 금융시장에 좀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더들리만 봤어요. 네. 옐렌은 금융시장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옐렌을 연준 의장에 앉히면서 더들리를 뉴욕 연방은행 총재로 앉힌 게 네. 더들리를 봐라. 더들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연준 내부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는 그 피셔도 있었잖아요. 부의장. 네. 네. 피셔도 있었는데 피셔 네.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이라서 그렇긴 했고 그러니까 피셔가 이제 물러나면서
더들리가 본격적으로 연준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네.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시장을 좀 오판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럽에서 미국 들어오는 거 또 제안한 그 정책 그거가 단기적으로 충격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주고 또 증시에 영향을 줄까요? 그 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foreign virus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외국에서 온 바이러스. 네. 그 외국이 이제 어딘지는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미국 내에서 생긴 일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생긴 게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막고 가야 된다. 이건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올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 문제 가지고는 선거전에 들어가면 져요. 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를 일단 무조건 끝내고 봐야 됩니다. 이 문제 안 끝내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나도 사실 방법이 없다. 끝나기 전에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거는 내가 선거전에 지는 방식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네. 그냥 손을 탁 놓아버린 것 같아요. 손을 놔버리고 네. 끝나고 봅시다. 그게 네. 30일이 되든 뭐 네. 60일이 되든 끝나고 네. 봅시다라는 거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트럼프를 열광적으로 이제 요즘 선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이제 것도 있지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특히 그렇죠. 예, 이게 여론조사한 거하고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투표장에 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네. 트럼프로서는 주식시장을 이렇게 망가놓고 난 다음에 자기 지지자들이 열성적으로 투표장에 나오고 자기 지지자들이 이제 막 그 광고하라고 돈을 대가면서 트럼프를 꼭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봤자 네.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트럼프로서도 올해 선거 이기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번 4월, 5월을 날리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어차피 이제 선거 본격적인 선거는 여름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끝내고 가야지 이 문제 안 끝내고 갔다가는 네. 진다 그냥 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손을 잡고 나를 네. 믿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털고 것 같아요. 예. 한번 털고 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쭉 올리면서 어차피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그 3, 4개월일 테니까 그렇게 한번 가자는 네. 전략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한 사례가 1987년 블랙만데이 흔히 그런 네. 거죠. 네. 하루에 22점 몇 퍼센트 떨어진 네. 근데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느냐 하루에 22.6%가 떨어졌으니 당연히 경기 침체겠죠. 안 갔어요. 성장률 하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1987년에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만 네. 박살 났고 네. 그래서 뭐 마이너스 30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다가 2년 조금씩 올라가서 2년에 다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1987년 블랙만데이라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참혹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네. 주가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경제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킨들버그 돌아가셨지만 킨들버그가 한 이야기인데 경기 침체는 다양한 방식이다. 근데 주가 하락이 꼭 경기 침체를 낳는 건 아니더라. 근데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연결되는 게 네. 하나가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기업 부도라는 겁니다. 크레딧.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쉐일 업체라든지. 예, 기업 부도라고 하는 게 기업이 그냥 몇 개 무너진다가 아니고 이게 은행을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연쇄 부도인 것이죠. 예. 네. 사실 2008년 금융위기가 왜 그렇게 심각했느냐 은행들이 다 이제 모기지 들어가다가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이후에 민주당 정부 8년 동안에 뭘 했느냐면 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거기 이제 그 선두에서서 확인했습니다만 네. 은행에서 이걸 다 뺀 거예요. 흔히 말하는 뭐 시니어 론, 레버리지드 론 이런 네. 펀드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옛날에는 전부 다 은행이 돈 빌려주던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무너지면 은행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였죠. 그런데 이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은 뭘 했느냐 하면 이걸 다 은행들한테 갖고 있던 대출을 시장이 팔아라고 한 거예요. 펀드가 돼버린 거예요. 네.
하일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 저기 뭐 셰일 가스 업체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애들이 다 은행에서 돈 빌린 게 아니고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그다 개인 돈이 거기 들어갔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돈도 거기 많이 들어갔어요. 네. 네.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뭐냐면 결정적인 주가 폭락이 오고 그랬을 때 네. 이 하일드나 펀드의 손실은 상당히 분포가 분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손실을 봐요. 물론 뭐 크게 투자한 데는 몇 군데 무너지기도 합니다만 네네. 우리가 뭐 금융 사고 사례 그거는 금융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한 군데 몰빵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뭐 오렌지 카운티가 어떻고 이런 거는 금융 사고라고 하지 금융 위기라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네. 금융 위기라는 건 뭐냐면 주가의 하락이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게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요게 금융기관을 박살내면서 이 전체를 다 예. 무너뜨리는 것이죠. 근데 네. 2008년 이후로 미국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쳐왔고 그게 이제 영국이나 유럽도 그런 방식이었어요. 은행에서 다 떼라. 근데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이 투자자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면 이게 한 단계 더 나가서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안 가냐 보면 그 중간 고리로 은행의 레버리지가 심한 곳을 봅니다. 은행이 돈 많이 빌려준대. 어디 어디예요? 국가 단위로 봐야 되겠죠. 네. 한국이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은행이 돈 빌려준 기업들이 돈 많이 빌려준 비율이 높다. 가계죠, 가계. 가계죠. 아, 가계. 네. 근데 미국은 이 모기지라고 하는 게 그때 네. 이제 2008년 금융위기에 생겼던 게 원래 이걸 전부 다 채권, 모기지 채권으로 했거든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금융기관들이 여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박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철저하게 가계 대출한 거는 모기지 대출은 전부 다 모기지 채권 만들어가지고 분산시켜버린 거죠. 박살이 나도 조금 조금씩 손실을 또 안고 끝나버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금융위기로 넘어갈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2008년에 보고 이것만 차단해왔기 때문에 물론 뭐 하일드 업체들 하일드 기업이라고 하면은 신용등급이 트리플 B도 안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 등급 미만의 기업들인데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게 전통 에너지 부분 뭐 오일이나 가스 이런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리테일 점포들 그다음에 소규모 금융기관들 주로 이 세 군데가 이 그 신용등급 낮고 부채를 많이 빌리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기업들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기업들의 이 기업들이 부도가 났을 때 왜냐하면 얘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거든요. 네. 갖고 있는 자산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 담보를 잡고 하기 때문에 채권 산 사람들이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채권 산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보통 한 54% 정도는 챙겨간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많이 올라와서 70%까지는 챙겨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 가격이 이제 100짜리가 70이 되면 사겠다고 덤벼드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애들 걱정해 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로 간다기보다는 이 물론 이 기간이 길어버리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령 확진자 수가 우리 100명 넘고 난 다음에 쭉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율이 10%, 5%, 1%로 중국은 1%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 증가율 밑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중국이 한 23일 걸렸고 우리가 한 18일 정도 걸렸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한 20일 정도면 통제를 잘하면 20일 정도면 물론 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크게는 잡았다라는 거죠. 군데군데에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게 1% 밑으로 떨어지는데 34일 정도가 걸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안정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환자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나타나긴 합니다만 의료 시스템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상태.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증가율이 5% 정도로 밑으로만 내려오면 이게 의료 시스템이 그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예, 커버가 가능한 거죠. 지금 이제 이탈리아가 문제가 된 게 그게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의료 시스템, 의료 서비스가 이게 도저히 환자 수의 증가를 억제하지 뭐 저기 환자를 제대로
병원이 돌보지 못한다. 네. 이 네. 상황인데.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증시도 좀 많이 폭락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와 계신데요. 약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이 너무나 불안한 심리 때문인지 아마 말씀이 조금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채팅창에 있었던 여러 질문들 중 좀 채팅창과 지금 저희가 따로 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팅창에 있는 질문들을 짧게 짧게 몇 개 좀 소화를 하겠습니다. 아, 이런 때 빅머니 큰 돈들은 어디로 움직입니까? 지금 이제 현금으로 가다 보니까 어제 연준도 뭐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을 더 공급했죠. 네. 현금을 가지려고 해요. 이럴 때. 현금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네. 모든 자산, 어떤 자산이든 안 가지려고 하고 네. 현금.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채권, 채권도 굉장히 짧은 채권, 3개월 만기 채권. 네. 뭐 이런 식 또는 현금. 네. 이자 주고 안 주고를 안 따지고 뭐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 자금 시장에 자금 수요가 현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금 이것도 이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네. 뭐 채권 연준이 저거 움직이지 못하는데 금리를 낮춘다고 될 것도 아니고 금리 카드도 안 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 국채 금리도 10년짜리가 어제도 꽤 올라갔거든요. 네. 예, 지난번에 뭐 저 미국이 저기 대통령이 저렇게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면 금리가 폭락하고 마이너스 금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연준이 그런 정책을 쓸 때나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다들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하고 나니까 그러면 현금으로 나는 기다리겠다. 그런 식의 현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아, 현금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게 다시 증시로 돌아오려면 어떤 시그널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도 이게 미국이나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과거를 보면 싱글탑으로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단봉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쌍봉이에요, 쌍봉. 더블탑.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서 현금 확보했던 사람들이 야 끝났어 그럼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분노의 랠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분노의 랠리? 예. 2007년 2월에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07년 6월, 7월, 8월에 미국의 이제 워싱턴 뮤추얼 같은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네.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주가 십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했죠. 네. 근데 그게 그때 이제 홍콩에서는 하루에 그때 홍콩 출장 갔었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홍콩 주가가 10%가 떨어지더라고요. 오전에? 예, 항셍 지수가. 네. 그러더니 오후에 5%가 올라가서 끝나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조금 워싱턴 뮤추얼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진정되니까 그해 가을에 분노의 랠리가 시작되더니 그 이전에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주가 지수가. 그러고 나서 2018년 들어가서 이제 쭉 떨어져 내려간 것이. 네네. 더블 탑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000년 IT 버블 붕괴를 이야기하는데 시작은 2000년 3월인가 4월인가 나스닥 폭락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우, S&P 500 이런 굴뚝 주식들이 다시 올라가면서 9월 달에 탑을 치면서 떨어지더라는 거. 이게 쌍봉을 만드는 그런 모양.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그 9.1 테러도 마찬가지예요. 2001년 네. 9월 달에 테러로 주가 확 빠졌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좀 진정되고 나니까 분노의 랠리가 막 시골로 오더니 그 다음에 4월까지 3월 말까지 가고 4월 달에 가서나 비로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테러의 경제적인 충격은 2001년에 들어간 게 아니고 주식시장이 2002년부터 들어가요. 그때부터 쭉 떨어져서 2003년 3월 그러니까 사스가 발생할 그때까지 이게 쭉 떨어진 1년을 떨어졌어요. 이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굉장히 앞서서 움직이거든요. 네네. 실물 경제와 굉장히 앞서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그래서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현금을 많이 챙겼죠. 주가의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 타격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부도를 통해서 연쇄 부도를 통해 도미노 현상이 없으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줬다기보다는 누구는 비싼 값에 팔고 누구는 비싼 값에 산 거예요. 누구는 손해를 받고 누구는 이익을 본 겁니다. 네. 주가 하락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이게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은 거예요.
모두가 네. 이런 게 아니고 네. 이 부도나 경기 침체 이거는 모두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주가의 하락은 그게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이런 게 아니고 일부는 안 잃었어. 일부는 잃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는다. 근데 이제 주가가 실물 경기와는 굉장히 이게 먼저 이제 폭락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금을 챙긴 사람들도 꽤 많겠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네네네. 많겠지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야, 금리는 너무 낮고 그 혹시나 그 도미노 부도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안 생긴다. 2008년 이후로 오바마 정부 때 엘리자베스 워런이 참 잘 해놨는가 보네. 이게 금융기관이 안 무너지네. 금리는 너무 낮고 야 연준 저 앞으로 제로금리까지 갖고 국채금리도 다 새로 만들 것 같은데. 네. 그런 느낌이 감지되면 분노의 랠리? 그렇죠. 뭐 하겠습니까?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미 안전자산이라는 가격은 너무 다 비싸고 그러면 경기 침체는 없는가 본데 그때쯤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 판이 바뀌었다. 이제 그 의회가 민주당이 이걸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네. 오바마가 했던 걸 대폭 늘리자. 이렇게는 못 나오겠지. 사람들 그쪽에 관심이 없어질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로서는 경기 부양 카드로 가자. 네.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의회를 가서 의회를 압박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뭐 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초기에 크게 보고 시작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잘 몰라요.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어느 정도 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손을 쓰거나 뭐 연준이나 미국 네. 정부나 아니면 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어이구 나 못해요 나 못해요라고 하고 네.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지?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보채는 애기는 아니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젖을 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서 밥 먹고 사는 성인이죠. 근데 이제 물론 좀 스포일되고 이런 현상은 있는데 어쨌든 뭐 연준도 대통령도 못 도와줘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고 서로 손 바꾸고 누구는 현금을 갖고 누구는 주식 갖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잠깐만 이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식을 사면 남들이 살까? 더 비싼 가격에? 그래 경기 침체 안 오잖아. 그리고 뭐 저기 조만간에 경기 부양책도 들어올 거고 각국이 다 부양책 쓸 건데 뭐 그중에 핵심은 또 그거죠. 유럽 각국이 각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제 아무도 중앙은행은 믿을 수 없다. 정부가 나서자? 네, 우리가 쓰자. 네. 그리고 이제 22에 라가르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드라기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22는 네. 각국 정부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특히 독일이 허락해 주면 돈 못 써요. 그런 조직인데 드라기는 지가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라가르드는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가 빨리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그걸 하도록 나서려 그러면 네. 자기들도 이 문제가 지나야지만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지. 이 지금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경기 부양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지나고 나서 합시다. 지금 이거 급해요. 이거 지금 환자들 빨리 낫게 해야지. 지금 뭐 소비 촉진하고 그러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 시장이 원하는 우리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게 만드는 뉴스들은 일단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저 부동산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987년의 경우에는 네. 그게 이제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상당한 긴축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네. 상당한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이 1987년 블랙만데이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막 금리 낮추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저 북유럽으로 갑니다. 북구의 북유럽의 부동산 버블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블랙만데이 직후에 나타난 현상이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죠. 네.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막 금리 낮추고 부양책 확 썼던 나라들이 그 이제 부동산 버블에 들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기서 그냥 주가 올라가고 이런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핵심 고리가 뭐냐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에요. 금융기관의 건전성입니다. 네. 금융기관이 건전하면 돈을 얼마든 더 빌려드리면 되죠. 근데 금융기관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야 돈 빌려줘서 경기 부양하자라는 카드를 못 쓰는 것이죠. 그 카드를 쓸 거냐 아니면 지금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좀 결정적인 기로에 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경기 부양은 이제 가계대출 1위면서 네. 은행들이 돈 더 빌려줘라 더 빌려줘라 하면서 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저기 그 내놓은 대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대책이죠. 근데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쓰기 시작하면 정부가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 낮지만 네. 우린 자꾸만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는데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일본은 뭐 250%나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신흥국들은 그러니까 신흥국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나라 돈이 밖에 나가도 돈이냐 밖에 네. 나가면 종이냐 이 기준입니다. 네. 밖에 나가면 종이인 나라들을 신흥국이라 보면 신흥국들은 네. 정부 부채가 GDP의 70%만 돼도 네. 트리플 B 신용 등급도 없어요. 전부 다 투기 등급입니다. 지금 우리 40인데 2024년에 기재부 예상이 50% 간다예요. 이런 식의 고령화를 생각해 보면 2030년이면 정부 부채 더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쓰면 안 된다. 정부가 돈을 좀 덜 쓰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은행이 돈을 더 써야 되냐 은행이 이미 돈을 많이 썼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오면 크레딧도 봐야 돼요. 네. 예. 은행을 봐야 됩니다. 그 김상무님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순서가 있죠. 네. 김상무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냥 여의도 권역에 그냥 스테이 좀 해주세요. 상시대기 멀리 가지 마시고 상시대기 상태 저희가 코라면 바로 와야 되니까 네. 저희도 오늘 저 특별 네. 긴급 생방송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네. 네. 우리 김용상무님밖에 네.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아시죠? 어디 멀리 가지 마시죠. 이게 뭐 또 지금 그럴 때도 아니잖아요. 네. 갑자기 네. 뭐 강남에서 운동하고 있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의도에 항상 좀 계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 네. 해주신 여의도의 정말 전설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